저는 중국 음식점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던 날에도 계속 배달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그날 오토바이 운행이 힘들 만큼 침수 피해를 입어서 걸어서 비를 헤치며 가야 했어요. 그런데 업소 주인이 저보고 배달하라며 등 떠미는 겁니다. 비를 맞으며 일을 한 탓에 현재 지독한 몸살이 왔는데요. 악천후에 저희 배달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는 없는 건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산과 인천에 특히 좀 폭우로 인한 물난리가 있었죠.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먼저 배달업 종사자분들의 안전한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조 변호사님? 네, 2017년 고용노동부는 이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네. 대표적 배달 재해로 하절기에 장마전선, 그다음에 집중호우를 꼽았고, 배달 대행 기사들은 날씨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운행 시 주의사항, 그다음에 위험 요인, 감속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며 필요시 배달 운행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우, 폭설, 안개, 야간 운전 등 이제 계절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이제 배달 지역 거리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이제 100m 이내인 경우에는 1.5km 지역 내에서만 주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거는 법적 규제가 아닌 단순 권고다 보니 이제 업체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 또한 없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1.5km도 사실 도로 사정이 좋을 때 되지, 진짜 악천후일 때는 그마저도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배달원이 배달업체 기상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배달 업무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배달원에게 또 불이익이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배달업의 형태, 그리고 배달원이 어떤 식으로 고용되어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제 주로 예전과 같이 뭐 점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예전 같은 모델이고, 요즘은 다수의 배달 플랫폼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특정 업체들에서는 뭐 배달을 다수 거절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줘서 나중에 좀 배정을 좀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특히 뭐 예정된 시간을 지나서 배달이 가는 경우에도 페널티를 주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아무 우리 뭔가 배달원이 개인 사업자로서 뭐 자기가 배달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페널티가 있는다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겠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사실 배달 품목의 상태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배송 환경이 좋지 않아서 물품 상태가 기존과 조금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손님과 음식점과의 관계에서는 예. 물품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음식점이십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음식을 구매하는 계약 자체의 당사자가 음식점과 손님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음식점과 배달업체의 관계에서는 배달업체가 집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물품을 배달해야 되는 의무는 배달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배달업체가 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뭐 택배 표준 약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면책된다, 이런 거를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송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특약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뭐 이런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배달 물품이 훼손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배달업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오토바이나 배달원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만약에 침수에 관련돼서 또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임 변호사님. 이런 피해가 요즘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예. 코로나19로 아무래도 배달을 다들 많이 시키시니까 또 그에 따라 안타깝게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배달 앱과 배달원의 고용 관계를 보면 이제 보통 업무 위탁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배달원 분들은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이제 본인의 그런 오토바이를 활동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 배달 업체와 이제 배달원 간의 뭔가 그런 종속 관계나 지시 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뭐 근로자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원 개인이 해결을 하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오토바이가 어떤 차보다 또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서, 예. 이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 외에 이런 수리가 가능한 종합보험은 또 가입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정말 자비로 이제 이런 수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배달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좀 서로 배려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고나 침수의 경우 이제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조금 배려 그리고 이 배달원분들을 위한 좀 제도적인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